대한민국 활기찬 도시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원 개원과 함께 경제금융연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 기념 비적인 날은 지역 경제 환경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전남대학교의 유서 깊은 캠퍼스에 자리한 이 연구원은 광주를 넘어 지식, 혁신, 진보의 등대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연구원 설립은 대학이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기업과 정신과 산업 역량으로 유명한 도시 광주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연구원은 지역 경제 엔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학문적 엄격함과 실제 적용이 만나는 역동적인 허브가 될 이 연구원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통찰력과 솔루션을 창출할 것입니다. 연구원 설립은 더욱 번영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남대학교, 지방정부, 산업 파트너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열린 개원식에는 학계, 정부 관료, 업계 리더, 전남대학교 구성원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유망한 새로운 기관의 시작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로 인해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의 잠재력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하듯 행사는 설렘과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는 연구원이 구현하는 역동성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북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연구원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연사는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학계, 산업, 정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연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원식에는 이 새로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귀빈 중에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민형배 국회의원과 혁신과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비전 있는 지도자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참석은 연구원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누리는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연구원이 학계와 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듯 저명한 재계 리더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금융, 기술, 제조 등 주요 부문의 대표들은 잠재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학계, 정부, 산업계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연구원이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연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와 그 외 지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고품질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연구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학계와 정부 자문 역할 모두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김 교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다학제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연구자, 정책 입안자, 업계 리더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지적 담론의 활발한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이 연구원의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의 비전은 지역 경제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연구원의 유망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5장 다리 구축 업계 리더들과의 협력. 경제 발전에서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김 교수는 광주와 그 외 지역의 선도 기업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연구원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산업계의 최첨단 연구 및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연구원의 연구 의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동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특정 산업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구원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장 지식 보급 출판 및 세미나.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정책 입안자, 재계 리더, 학자,
일반 대중 등 광범위한 청중에게 전달하여 통찰력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연구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정기적인 연구보고서, 작업논문, 정책요약을 발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금융기술,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지역개발, 노동시장 역학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알리고 공공 담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이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장 대화의 장정기 경제 포럼. 김 교수는 연구 및 출판 외에도 연구원이 대화와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정기적인 경제 포럼, 세미나,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전문가, 정책 이반자, 업계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정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귀중한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은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들의 통찰력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지적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지역 경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8장 지지의 목소리 저명한 인사들의 연구원 지지. 김 교수의 연설에 이어 민형배 국회의원과 강기정 시장은 연단에 올라 연구원과 그 임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의 연설은 연구원 설립의 중요성과 광주의 경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과 강 시장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있어 학계, 정부, 산업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원이 그러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연구원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지지는 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연구원이 광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민 의원 연설 혁신과 성장 촉진. 기술 발전과 기업가 정신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 의원은 연구원이 광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가 신기술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금융기술 및 혁신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원의 집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특히 이 지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정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장 강 시장의 비전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강 시장은 연설에서 더 번영하고 포용적인 광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도시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그러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연구원이 학계, 정부, 산업계를 한자리에 모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강 시장은 시정부가 연구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연구원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연구진과 탁월함을 향한 헌신으로 연구원이 광주의 경제적 열망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1장 희망의 등대 연구원의 잠재적 영향.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원 개원은 광주가 경제혁신과 성장의 선도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석입니다. 고품질 연구, 협력, 지식 보급에 전념하는 이 연구원은 지역 경제 변혁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은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연구와 정책 권고의 실질적인 이점을 간절히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희망과 열망을 안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성공은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능력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광주 경제의 미래는 이 유망한 새로운 기관의 어깨에 달려 있으며
전 세계가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원의 임무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